네, 한 주에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고요. 시장에서 먼저 담아볼 종목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도 뭔가 어렵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또 밀리면서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통적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경기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아직 선반영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아마 요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두 가지, 한번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많이 사실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그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이다. 7월 말하고 8월 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원래 주가라는 게 전약 후 강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깊은 조정보다는 아마 단기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반등하는 이런 섹터를 보일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죠. 어제 그 7월 수출 동향이 나왔습니다. 7월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이 7월 수출 동향을 보면은 연속 수출이 무역 흑자를 보이고 증가를 했는데, 사실 6월보다도 크게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물량들을 보면은요, 지금 봐서는 이제 반도체 제일 높이 솟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자 높이 솟아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전월 대비 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자동차 이쪽이 좀 감소가 되면서 우리 그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줄으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이 7월 대비 좀 늘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그 수출 증가 품목과 그다음에 하락 품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출 증가 품목은 무선 통신기기, 휴대폰과 휴대폰 부품 쪽이 좀 커졌고요. 일반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제품, 석유 제품, 가전, 자동차 부품, 바이오,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이 전월 대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걸 보면, 일단 무선 통신기기가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고가 휴대폰의 판매가 좀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는 그 일반 기계 수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기계 수출이 증가한 거는 전력 기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들의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일반 기계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기기도 아직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그 봐줘야 될게그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부품, 교체용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 조립용 부품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립용 부품보다는 일반 교체용 부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보면 이전에도 전년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6월 달에 조금 하락을 해서 여기서 꺾이나 했더니 7월 달에 조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주하고 동남아 지역의 수출이 아직도 호조를 보인다라는 점, 화장품이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 감소 품목이 있는데요. 수출 감소 품목을 보면은, 선박하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농수산 식품, 패션, 의류, 요쪽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전월 대비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6월 달에 상승폭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좀 너무나 이렇게 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이제 계절적 요인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조금 좀 의미가 좀 퇴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월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도 7월 달도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아마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자동차는 일단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7월, 8월 달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7월의 수출대를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네요. 수출 증가했던 품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바이오, 화장품 같은 쪽, 그리고 수출 감소했던 쪽, 반도체,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이쪽이 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2차 전지까지 있다 보니까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쪽들이 부진해서 시장도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주의 변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8월 들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삼성전자가 HBM 그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8월 중에는 HBM3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도체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삼성전자의 HBM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반도체가 장 초반에 좀 강했어서, 아, 이틀 연속 반등이 가능하겠구나 했더니, 오후에 보니까는 오히려 2차 전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은 반도체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그동안 반등했던 이유,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번 달에도 좀 감소를 했다는 걸 보면 전기차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IRA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죽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로 바뀌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도 그동안 많이 하락도 했지만은 일단은 반등의 포인트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2차 전지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 들어서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도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섹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주도주의 변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로. 그런데 저희가 딱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먼저 사볼 종목 AS 하나 받고 가도록 할게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어제 장에서 11%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10% 이상. 확실히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 잘 고르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이 나네요.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섣불리 접근하기엔 조금 부족한 네. 시장이죠. 근데 그동안에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새롭게 시작된 2차 전지 섹터가 있거든요. 그 섹터가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만들었는데, 테슬라에서 생산 수율이 떨어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데서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680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차량 가격을 낮추면서 전기차 캐짐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할 텐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용기를 냈습니다. 올해 4680 배터리 채택률을 50% 정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받아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시장에서 고평가됐던 부분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이제 새롭게 그 변화하는 시장, 이쪽에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원 시스템즈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8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를 받으면 한 단계로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꼽아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4680 배터리 짚어봤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이쪽에서 포인트 잡아 주신 걸 보니까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680 배터리가 이전부터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라면은 네.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고요. 테슬라에서 과감하게 이전보다도 4680 배터리 50% 정도로 늘리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공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마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동원 시스템즈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연관되는 부품 철판 회사인 오늘은 동국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특수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자동차용 강판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올해 이제 전년도부터
4680에 사용되는 니켈 크롬 도금 강판의 양산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또 동원 시스템즈하고는 공급 계약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동국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사가 2차 전지 회사인지 아니면은 철강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2차 전지 니켈 크롬 도금 강판과 그다음에 원형편에 대해서 도배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만큼 자신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니켈 도금 강판 양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원 그 CTMG에 공급이 되면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될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4680 원형편 공급 수혜주 중에 투톱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종목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국산업은 사실 그전부터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2차 전지용 캔을 만들어, 원재료를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분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뀐 분위기는 이제 양산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거의 다 완결이 다 됐고 이제는 납품만 수주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조금 탈출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월 달을 기대해도 좋다는 생각인데 사실 목표가는 훨씬 더 높게 잡고 싶지만은 이전 고점 부근인 8,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이탈가는 5,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도 오랜만에 듣는다라는 시청자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여러 종목들 중에서 늘 먼저 사볼 종목 이렇게 하나 딱 꼽아주시는데요. 앞서 동원 시스템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음 주 AS 할 때 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